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 진단에서 사용하는 도구 중에서 앱 아이와 그 다음에 이제 녹스를 연결한 그런 진단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개할 것은 앱 아이가 좀 중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앱 아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앱 아이라고 이렇게 처음 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눌러 보면은 앱 아이는 안드로이드 펜테스팅, 포터블 인테그레이티드 인바이러먼트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은 안드로이드 이제 모이킹을 할때 사용되는 그런 휴대성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했다라고 써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면은 우선 설명을 위해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하나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USB나 아니면 이제 외장하드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정 이제 하드나 그런 데서 설치를 해서 바로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환경들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이제 그 구성 그 진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환경들을 할 때요. 그래서 어떤 도구들을 설치할 때 어떤 뭐 파이썬을 맞춰주나 자바를 이제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제 경로들을 또 맞춰줘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이제 도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설치를 해야 하면은 지각각이겠죠. 환경들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포터블 방식으로 하나의 이제 그 디렉토리죠.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 플랫폼 위에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러한 도구들, 현재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디컴 파일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그런 파일들을 분석을 할때 어떤 패킷 정보나 기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이 이 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소스포지에 되어 있는 MSI 파일,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설치하는 동안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래 이 각각의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공부할 때 어떤 도구들을 어떤 앱들을 같이 테스트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요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앱 서비스 진단을 할때앱 아이는 이제 진단하는 도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스라는 그 가상 에뮬레이터를 제공하는 요앱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물론 이전에는 이제 지니모션이라는 그앱 플레이어가 좀 좋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 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좀 사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료 버전에서는 제대로 실전 앱들, 이제 실제 그 제공되고 있는 어떤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되는 그런 앱들이 돌아가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스 앱 플레이어를 여러분들 실무할 때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개 설치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예, 설치 방법은 간단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냥 앱 아이만 여러분들 좀 앞에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녹스하고 연결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이후에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한번 해보시면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도가 여기서 C드라이브의 앱 i라는 예, 디렉토리에 이제 설치가 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설치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이제 이 안에 어떤 그 것들이 있는지 폴더를 한번 살펴보도록 보면은 우선은 빈 폴더가 실제 여러분들이 이 아이에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죠. 그래서 하나씩 클릭하면은 각각의 도구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좀 많이 좀 하셔야 돼요. 각자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이제 몇 개를 좀 선을 이렇게 좀 테스트를 같이 시연을 하게 될 건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도구 용도로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 서비스 진단을 하면서
좀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취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로 안드로이드 인시큐어 뱅크하고 그 다음에 AWS 고트드로이드라는 이러한 테스트 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각종 앱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앱 I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이쪽 폴더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인시큐어 뱅크라는 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ls-a를 치셔도 되고 dir을 치셔도 되고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ls-a를 치시면은 이 apk 파일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인시큐어 뱅크에 활용할 이 앱들이 앱 그 기능들 포함된 이제 수식코드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디컴파일 한다는 디컴파일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예, 많이 사용하는 거 우리가 apk 툴이라는 도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요거를 이 앱 IE가 실행되는 이 콘솔 이 터미널 콘솔에서 아무데나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별도의 어떤 경로를 주지 않거나 아니면 신경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누르시면 이제 New Console이라고 있습니다. 이 New Console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스타트를 하시면은 또 이렇게 멀티로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멀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것이 스크롤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CMD 창에서 한다면 이제 스크롤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히스토리를 볼 때 좀 여러분들이 조정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요거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탭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령어 치는데 굉장히 많은, 좋은, 도움이 되고요. 예, 탭이란 것을 이렇게 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죠. APK 툴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PK 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하시면은 좋지만은 요거는 이제 APK 파일, 우리가 APK 파일을 디코딩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빌드를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PK 툴 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디컴파일을 할 때는 이렇게 인시큐어 뱅크 APK 툴, 이렇게 APK 파일을 저희들이 디코딩을 하겠다. 예,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개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코딩을 하시면은 벌써 존재한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 앱 IE에 아마 요 안에 안드로이드 예, 인시큐어 뱅크라고 이렇게 미리 예, 이렇게 똑같은 예, 디렉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에러가 나는 것이고요. 자, 보면은 요거를 잠깐 미리 있는 걸로 수정을 하고 예, 수정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요게 APK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APK 파일은 이제 압축 파일입니다. 이 압축 파일인데 그 압축 파일을 저희들이 이제 이 APK 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텍스 파일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리소스 파일들을 이렇게 디코딩 해가지고 특정한 이제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시큐어 뱅크라는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디코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는 파일도 현재 보면은 이렇게 디코딩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리 코드, 이 스마일리 코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자바 코드로 이제 디컴파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인시큐어 뱅크 하면은 이렇게 스마일리 코드가 생성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했던 그런 리소스 파일이나 기타 등등 파일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바로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웹들이 있죠. 지금 아까 보면은 웹 IE, 예, 웹 IE에 포함되어 있는 유로한 명령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볼라틸리티, 예, 볼라틸리티 같은 경우에도
바로 볼라틸리티라고 명령어를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메모리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도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 서비스 진단을 할 때는 이렇게 앱 아이라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앱 아이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녹스 에뮬레이터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안드로이드 기반의 서비스 앱 서비스를 진단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들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공개 강의에서는 요 정도로 좀 앱 아이의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